승관성 3강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뭐 주제 문제는 선생님이 얘기했지 A는 B다 라는 관점으로 간다. A에 해당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떻다는 건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배경인지 아니면 주제인지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물론 이 단락은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 표시한 거 보니까 이게 주제 문이겠지만은 일단 어떤 식으로 읽어내려가는지 사실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이게 주제문인지 그 다음에 이게 배경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바로 첫 번째 문장을 조금 더 읽어내려가면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야. 어떤 식으로 찾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교에서 미술 프로그램이 전통적으로 has been viewed, 보여져 왔습니다. 특히 우호적인 환경으로서, 그러니까 특히 좋은 환경으로서 보여져 왔대. 미술 프로그램이 누구에게 있어서? LK링. 바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생들이냐? 특별한 필요성을 가진 학생들. 자, 특별한 필요성을 가졌다. 이 얘기가 어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특히 아주 호의적인 그런 환경으로 보여져 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어때 내용이? 좀 제너럴한 얘기 아니니?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문장 또 읽어 내려가도록 할게. 자, 그러면서 미술 수업에서 아이들은 are able to interact,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뭐와 같은? 페인트 또는 찰흙과 같은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반응으로서 뭐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냐? 그들의 어떤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촉각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서 이런 페인트와 찰흙과 같은 재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얘기를 보니까 어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지 않니?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한 번만 더 읽어볼게. 그리고 그 미술 재료들은 are sensory, 감각적이고 그 다음 concrete, 어떤 실체가 있고 그리고 manipulable, 조작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인 방식. 그런데 그 직접적인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직접적 방식으로 감각적이고 실체적이고 조작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것도 무슨 얘기야? 바로 그 학교 미술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네? 그러면서 아래쪽을 살짝 봐봐라. 그럼 여기 이제 예시가 들어간다. 그래놓고 역적대는 어떤 접속사가 없어.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된다?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너럴한 이야기를 했던 바로 첫 번째 문장. 얘가 주제문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이 바로 5번이야. 미술 프로그램의 강점. 누구에게 있어서? 학생에게 있어서.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있어서의 미술 프로그램의 장점. 얘기가 바로 딱 나와 있잖니. 미술 프로그램이 어땠다? 아주 좋은 환경이다. 뭐 하는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바로 주제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이 전체적으로 단락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all the senses, 모든 감각들이 can be brought into interaction, 상호작용으로 가져와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감각들이 상호작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뜻이지. 그러면서 이제 분사구문 어떤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 어떤 기회냐? 미술 만들기 활동을 조절할 어떤 기회. 누구를 위해? 바로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야? 어떤 감각적이고 또는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그런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미술 만들기 활동을 그에 맞춰서 조정할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바로 예시가 나오지.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예시겠니? 그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맞춰서 미술 만들기 활동을 조정하는 그러한 어떤 기회 제공이라고 했잖아. 그 기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아이들은 can form 표현적인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찰흙을 가지고. 그리고 청각상의 어떤 손상을 가진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색깔이 섞이는 것의 설명을 그 페인트를 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try,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와 더불어. 그리고 아이들,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작업할 수 있습니다. finger paint, 손가락으로 그리는 그런 물감을 가지고 또는 아주 큰 붓, 그림 그리기를 위한 큰 붓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제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첫 번째 이렇게 주제가 주어지고 나서 바로 한 이 정도쯤에서 바로 for example 이렇게 나와. 그래놓고 중간에는 역접 접속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니? 아, 바로 위의 얘기가 이게 general한 얘기고 for example 이용해서 아래쪽은 구체적인 얘기니까 얘가 주제문이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읽을 필요가 없다. 얘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실제로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때? 아니, 글을 좀 더 읽어가면서 문제를 찾아야지. 그냥 아래쪽은 보지도 않고 위에만 보고 이렇게 찾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내느냐? 이제 바로 배경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설사 이렇게 지금 이 글과 같이 주제를 첫 번째 문장에 내더라도 바로 for example를 여기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지? 아래쪽에 for example를 딱 둔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배경을 위쪽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바로 주제문을 드러낸 다음에 그 주제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 바로 위의 글과 같이 주제를 제시하고서 그 주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펼친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예시를 통해서 아래쪽에 또 좀 더 덧붙일 수 있는 그런 단락, 바로 지금과 같은 그런 단락이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단락을 읽을 때는 항상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게 주제문일까? 아니면 배경일까? 바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 능력, 그 능력을 너희가 키워야 되는 거다. 요즘 수능 유형에 있어서는. 알겠지? 그래서 뭐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3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